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캄보디아에서 드디어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고 간증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캄보디아 집에서 이렇게 또 매일 복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 뵙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밤 늦게 10시, 11시쯤 도착해서 코비드 테스트하고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1시간 반 만에 나와가지고 다행히 집에 도착해서 또 우리 라이드를 준 선교사님 또뭐 부탁한 뭐 컴퓨터 같은 거다 나눠드리고 한 1시 정도 잠들었나요? 근데 너무 잘 자고 새벽에 또 6시 정도 일어나서 또 왔더니 캄보디아 도착했더니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그러니까 3, 4일 뒤에 하루에 4시간씩 강의할 수 있냐. 그래서 그 강의론과 first lecture를 18번 이제 lecture를 올려야 되거든요. 유튜브로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마다 일주일에 두번두 시간씩 만나는 걸 학생들이 다뭐 바쁜 목사들이니까 그냥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을 몰아서 해줄 수 있냐고 뭐 하겠다 그래야지 뭐 그분들 상황에 제가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3일 안에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올리고 그래서 새벽부터 뭐 준비해서 다 올리고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또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와우. 우리 사도 바울이 조금 이 누구죠? 이름 그 누구라 했어요? 클로에라는 영어로 클로에 집편으로 이제 연락이 왔다. 사도 바울, 당신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개판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와서 어떻게 좀 하세요? 왜 싸우느냐? 분쟁이 나서 스플릿 됐다. 디비전이 있다. 여기서 분쟁이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너희가 그러느니 분쟁이 있다. 디비전. 디비전을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디비전의 헬라어 원어가 스키츠마타. 그래서 우리 스키츠오프레닉 그러죠. 스키츠오라고 해요. 스키츠오. 그게 뭐예요? 정신 분열. 뭐 스플릿 퍼스널리티라고 해서 정신 분열. 그러니까 미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분쟁이다, 분열된다라는 것은 정신병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정신병자 같이 노느냐? 응?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그 글로에라는 사람은 누군지 사실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글로에라는 친구 집에서 나에게 연락이 왔다. 그러면서 내가 헛소문을 듣고 그런 게 아니라 분쟁이 났으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글로에게 물어봐.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근거 없이 그 페이크 뉴스가 아니다. 나는 분명히 그리고 소스를 밝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그것이 잘하는 거고 제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그러면서 아니 누구는 포를 따른다. 뭐 당연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장 목사님께서 그 주석책에 뭐라고 써주셨냐면 문제는 하나님의 센터가 아니라 인간 센터로 했기 때문이다. 인간 센터. 인간의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정말 이 교회에는 사도도 있어야 되고 프로핏 예언자도 있어야 되고 전도자도 있어야 되고 목사도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돼. APEP라 그러죠? Five Four Ministry.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recognize 안 하기 때문이다. 저장 목사님 그책그 주석을 읽으면서 맞아. 바로 그거지. 우리가 뭐 그렇게 다 알았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그걸 이렇게 풀어주지 않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쫓는다는 사람은 당연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팍 예수 믿게 해서 막 몇천 명씩 모아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누가 양육을 하죠. 어떻게? 티칭을 통해서. 누가 했어요? 아폴로가 했어요. 아폴로라는 분이 와서 하니까 이제 내가 뭐 이런 거죠. 내가 뭐 오목사 통해서 예수는 믿었지만 아이고 매주일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우리 데이빗 목사인데 뭐난 데이빗 목사를 추종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인데 거기에 마귀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또 분열을 시켜요. 분이죠. 분열이 뭐라고 했어요? 미친 짓이라는 거죠. 미친 짓. 스키츠. 스키츠마타. 또라이 같은 놈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애에서 뭐 교단이 생기고 교단 안에서도 뭐 나는 성령파다. 뭐 나는 누구파다. 나는 뭐 김진홍 목사파다. 나는 조용기파다. 나는 하영조파다. 황당한 얘기죠. 근데 그게 200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 속 그냥 가슴을 치면서 아니 누가 사도 바울을 쫓는다? 내가 너희들을 뭐 십자가를 졌냐? 내가 너희를서 부활했냐? 내가 너희들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서 아니 아폴로 그리고 이해해.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다. 그러면서 피터라는 아람익 이름을 딱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벌써 그것이 그 신학적으로 패트리니스트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피터를 따르는 사람을 패트리니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단어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긴 쫓지만 피터를 통해서 피터의 가르침만은 뭐 패트리니스트, 폴리니스트. 지금 생각하면 완전 코미디인데 그들은 심각한 거예요. 왜? 피터 사람들은 피터가 어떻게 했어요? 주다이저들 하기 때문에 주다이저가 뭐야? 할례당 그죠? 그애 거시기 똑딱 자르는 할례 있잖아 그죠? 포항 수술한 사람들 그 사람들 팀을 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딱 밥도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이방인들하고 그러니까 피터는 너무나 너무나 끝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넘버원 제자였지만 자기 풍습을 못 벗어나고 자기가 유대교의 그것을 못 벗어났어.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컴특을 한 거야. 자기가 있는 풍습으로. 복음은 뭐 그래서 복음을 믿는 거랑 복음을 믿어도 예수님도 할례 받았는데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친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패트리니스트는 궁극적으로 폴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폴이 무슨 사도야? 지가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 참. 대단하죠.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거죠. 야, 피터가 원조지. 이게 말이 되냐? 또 피터가 원조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뭐야 동생들 제임스. 야, 예수교의 원조는 예수님 동생들 아니겠냐? 지금 여기서 나는 예수를 따른다 그래서 무슨 뭐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가족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임스 그것도 결과적으로 훨씬 더 주디아이저, 피터보다도 더 주디아이저,
유대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는 예수님 가족마다 이러한 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대갈통 소리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뭐 나는 아 저거는 감리교도는 이게 틀려 침례교는 이게 틀려 그러고 저는 여기도 분명히 침례 했을 때 baptism 그죠? 이 baptism 그거의 원학 단어가 뭐야? baptismo가 뭐야? immersion, submerge, dip한다, 완전히 들어간다, dipping하다, baptize. 그래서 저는 침례교에 있으면서 성경을 침례교에서는 성경을 때 절대로 세례를 안 했습니다. 침례요한이라고 그러지 세례요한이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그거 갖고 문제와 갖고 싸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침례교 사람들은 완전히 또 이거 갖고 막 왜? 사실은 장로교회에서 침례와 세례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침례교인을 죽였거든요. 미국에서. 세례 안 준다. 참 웃기는 거죠. 잠언서의 29장 8절에 Mocker stir up city. 못난 놈들은 참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모든 미움과 전쟁과 앵거를 화냄을 잠잠 조용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인간 센터의 포커스가 되면 안 되고 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도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왜냐하면 사실은 뭐야 사도다 뭐야 사도라는 것은 보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사실 사도 중에 사도고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패스터 목회자적인 사도였고 아폴로는 그냥 티처였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 교회 안에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공존하지 않고 뭐 누가 맞냐 뭐 이렇게 나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를 할 때는 어떻게? Father, Son, and Jesus, 그 다음에 성령.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주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줬냐? 내가 십자가를 줬냐? 웃기는 얘기죠. 자기를 지금 다른 데는 사람한테도 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다 말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또 누구야? 크리스퍼와 가이오 외에는 그러면서 크리스퍼스 앤 가이어스라는 그두 사람에게는 준 적이 없다. 뭐 여기 성경에 쭉 나옵니다. 크리스퍼스는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이 회당의 리더였어요. Ruler. 굉장한 거죠. 주의 회당의 리더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이어스라는 거는 가이어스라는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23장에 나와요. 가이어스 코린트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가이어스 더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이어스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 이름이에요. 요즘 예를 들어 존 폴 데이빗. 제가 부흥 집회 가서 2세들 데려놓고 존킴 손들어. 데이빗 킴 손들어. 폴킴 손들어. 왜?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가이어스라는 단어 이름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엔 폴, 데이빗 이 사람 그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이어스 같은 사람이 훨씬 더 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외에는 침례를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뭐야? 야, 스테파노스 집하고 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쓰면서 어? 그 외에 또 내가 누굴 줬더라? 근데 내가 주지 않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갈라놓느냐 교회를. 한국 개신교는 참 신기해요. 지금 한국 개신교는 들어와서 개신교 안에 장로교만 300개예요. 300교단. 예. 기가 막힙니다. 장로교단만 300개 정말 막말로 100명짜리 교단도 있고. 300개. 근데 개신교 안에가 이단만 또 115개예요. 이단이.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들어와서 교단도 막 엄청나고
그 와중에 이단도 개신교안의 이단이 115개인데 너무나 코미디는 뭐냐면 안상홍 교회 그 이단이거든요. 안상홍 교회 딱 앞에 신천지는 불참, 신천지 들어오지 못하고 경고가 있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단끼리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너무 신기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꾸 가르는 나라.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그래서 우리 매일 복음 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말의 지혜를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그래서 십자가 보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능력. 그래서 오늘 매일 복음을 듣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그래서 자꾸 나누고 이 스키처 미친 짓 하지 말고 나누는 건 미친 짓이라면 스키처 하지 말고 하나를 하는 묻고 품고 사랑하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내일 봬요.